그런데 거실 한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의문의 펜스. 2중 3중 굳게 잠겨 있는 걸 보니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 너머에는 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 같죠? 이 친구는 왜 안에 있는 거예요? 친구는 지금 저희 집 와서 애들하고 합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격리 중에 있는 거예요. 두 달째 분리 생활 중이라는 루피. 보기엔 귀엽기만 한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나오면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는 마냥 순둥순둥한 모습입니다. 되게 착한 것 같은데요? 네, 애교도 많고 엄청 순해요. 엄청 순한데 조금 남자애라 그런 건지 조금 약간 행동이 거칠다고 해야 되나? 바로 그때 별이를 향해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루피. 아유, 또 시작이네. 갑자기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별이한테 갑자기 이렇게 달라져서 덮치기도 하고 그래요 좀. 계속 빼놓고는 싶은데 계속 밖에 있으면 별이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루피만 생각해서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별이를 향한 루피의 직진 본능. 언제부터 이랬던 거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루피는 그냥 반다리한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별이를 그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면 그랬었어요. 그냥 진짜 짝사랑하는 것처럼 왜 너 나 싫어해? 싫어 난 너 좋은데? 그러면서 그냥 진짜 끝까지 쫓아가는 것 같아요. 거칠고 일방적인 루피의 구애. 그런 루피의 행동이 부담스러운 별이. 아, 왜 도망가는 거냐? 나랑 놀자니까. 끈질기고 집요한 루피의 추격.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별이가 싫은 티를 내도 언제나 주변을 맴도는 게 일상이죠. 루피하고 별이하고 성향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놀고 싶고 좋아서 자기는 그냥 가서 표현을 하는 건데 단지 그냥 좀 서로의 표현 차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별이를 향한 루피의 지독한 짝사랑. 점점 공격성도 심해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귀떨미를 무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죠. 루피가 중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성화 돼 있어요. 중성화가 좀 돼 있는데 좀 별이한테 그런 행위를 좀 하더라고요. 별이는 자꾸 싫다고 표현을 하니까 루피도 조금 오기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렇다 보니 분리 생활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철망이 너무나 야속하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방류문 관리가 느슨해질 때도 있는데요. 루피가 오기 전까지 별이의 영역이었던 안방. 그래서 가끔은 별이가 먼저 루피가 지내는 안방에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이가 왔는데 가만히 있을 루피가 아니죠. 참, 별아, 이제야 내 맘을 받아주기로 한 거야? 어? 흥, 너 보러 들어온 거 아니거든? 하지만 루피는 또다시 직진입니다. 별이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죠. 별이도 반격에 나서보지만 역부족인데요.
위태롭고 절박한 몸짓. 겁에 질린 별이가 너무 안쓰럽네요. 느닷없는 소란에 놀란 건 보호자도 마찬가지. 아유, 또 별이하고 또 컴바탕 했어? 아이고 별이, 일로 와. 놀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가자. 방 한 바퀴 돌고 냄새 맡고 그냥 그러고 나오는 정도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 루피가 조금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들어가 놓고 좀 더 짜증을 내고 나오는 것 같아요. 루피와 별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애꿎은 피해묘가 생겼다는데요. 루피 녀석, 반다리에게 화풀이라도 하는 걸까요? 점점 폭군의 면모를 보이는 루피. 세 마리가 거실에 모이는 날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아, 별이도 반다리도 대체 왜 나만 미워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진짜. 아유. 그날 오후. 간식 먹을까? 잠깐만. 관계 개선을 위해 한 공간에서 간식을 먹여보는데요. 별아. 난 이 맛이 없다옹. 먹어? 근데 왜 다 간식을 거부하니? 별이랑 반달이 다 간식을 안 좋아해요? 아니에요. 환장하는데 지금 루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냥놀이는 어떨까요? 어떠? 좋아하는 낚싯대마저 본 채 만 채. 배부른 루피는 사냥놀이까지 풀코스로 즐깁니다. 나도 놀고 싶기는 한데. 아, 루피가 있는데 어떻게 가냐. 결국 반다리도 별이도 루피가 노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루피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네, 많이 좋아하는데 그 루피가 좀 중점으로 놀고 있으면 크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별이는 아예 오지 않고. 난 그냥 안 볼란다. 이대로 별이와 반다리를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 들어가자. 안 되겠다. 자. 루피를 펜스 넘어 안방에 데려다 놓기로 합니다. 방에 있어. 아, 오늘 놀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새 녀석이 함께 잘 지내면 좋으련만 루피를 따로 격리할 때마다 안타까움만 커집니다. 루피가 방에 들어간 걸 확인한 별이가 슬슬 몸을 움직이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대로 사냥놀이를 즐기는 별이. 이번엔 루피가 그 모습을 쓸쓸하게 지켜봅니다. 나도 같이 놀고 싶다. 서럽게 울어도 소용없죠. 반달이랑 별이가 여기서 막 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같이 놀고 싶고,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것도 좀 약간 불편하시겠어요, 마음이? 그쵸, 이렇게 좀... 그렇다고 얘네들 노는 거를 루피가 안 보이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되게 안타깝죠. 좀 같이 이렇게 어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안 좋아요, 마음이. 틈날 때마다 안방에서 따로 놀아주고 있지만 그때뿐. 보호자가 없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죠. 아우, 혼자 먹으면 맛도 별로다오. 사료로 배를 채우고 낮잠을 자는 게 일상인데요. 에너지 소모를 못하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죠. 아휴, 할 것도 없는데 잠이나 더 자야겠다.
애들하고 잘 지내고 부드럽게 하면 밖에 같이 지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응? 여기 혼자 안 있어도 되고. 그치? 이거 좀 부드럽게 좀 다가가봐. 이거 좋아. 좀 그런 생각은 해요. 얘가 제가 이렇게 합사가 안 돼서 격리는 시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얘한테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아무래도 여기 공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저러다 우울증이 오진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좀 많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별이를 향한 루피의 직진 본능. 어긋나버린 녀석들의 관계를 바로잡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 이 친구는 이름 뭐예요? 얘는 반달이에요. 반달이? 네. 아, 반달곰처럼? 네, 반달곰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다 평온해 보이는데? 네, 되게 평안해요. 네, 뭐. 아, 근데. 아, 네, 네. 이 또 펜스가 있는 걸 보니까 오늘 주인공은 따로 있나 보다. 네. 척하면 척이죠? 루피예요. 루피? 루피야. 루피야, 안녕? 너도 사람 엄청 좋아하는구나. 언제나 환영한다. 사람한테 완전 개념. 수컷 고양이죠? 네, 얘는 수컷이에요. 예상이 좀 되네요. 아, 그래요? 예상이 되네요. 아이들 지금 관계가 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네. 필요한 솔루션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준비된 영상 보면서 아이들 지금 상태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별이의 뒤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루피. 별이는 그런 루피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다녔습니다. 보면은 되게 조용하게 쫓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별이는 깜짝깜짝 놀라고. 네, 맞아요. 이런 행동 자체를 이제 고양이 거의 스토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 모습이 변형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루피는 스토킹에서 그치지 않고 별이를 거칠게 몰아붙이며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좋아하는 감정과 이 친구를 그냥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루피는 지금 다 지금 섞여서 나타나는 상황.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중성화가 돼 있는데도 마운팅을 하는 이상 행동까지 이유가 뭘까요? 뒷덜미를 물는 건 보통 이제 교미하기 전에 고양이들이 네. 제압할 때 상대를 제압할 때 많이들 하는 모습인데 꼭 이성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 뭐 수컷 고양이가 있어도 집에 자기보다 좀 더 약한 고양이가 있을 때 그런 마운팅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루피는 안방에서 두 달째 혼자 생활하고 있죠. 가끔 별이가 먼저 루피 방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그냥 넘어가질 않았는데요. 별이를 향한 집착 때문일까요? 별이 자체를 루피가 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 가지는 수컷 고양이의 기골이 장대하고 격리돼 있는 시간이 길고 그리고 혼자서 특별히 할 게 없고 뭐가 됐든지 간에 꽂히면 집착을 할 만큼 에너지가 좀 더 과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혼자 있는 동안 쌓인 에너지가 별이에게 표출되는 악순환이었네요. 이런 루피의 횡포에 참다 못한 별이가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수컷 고양이가 고양이들을 하나하나 진짜 쥐잡듯이 괴롭히는 모습으로 가거나 그게 아니면 집에 있는 암컷 고양이들이 오히려 수컷 고양이를 네, 다수가 몰아서 공격해서 애를 괴롭히거나 심지어 화장실을 독차지하고 별이의 사료까지 뺏어먹는 일이 잦았는데요. 왜 거실에만 나오면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저런 모습들이 그냥 말 그대로 영역내를 자기 것, 자기 마음대로 다 쓰는 행동. 그러니까 핵심, 싸는 공간, 이거 내 거. 먹는 공간, 내 거. 되게 강하게 다 표시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럼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깍꿍 교육이라는 걸 할 건데 루피가 눈의 시각에 시야에 보이면 보상을 주고 루피가 보면 난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쟤 상당히 괜찮네 라고 인식 개선하는 교육을 좀 시작을 할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차단을 시켜놨어요. 훈련의 첫 단계는 시야 차단.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별아, 너 거기 있어? 자, 지금은 루피가 여기 너머에 있지만 보이지 않죠? 반대편에 지금 루피가 있는데도 받아먹으니까 이 정도 시작으로 상당히 좋아요. 자, 됐죠? 옳지. 루피를 봤을 때 옳지라는 신호를 주고 보상을 주고. 다시 한번. 옳지.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진 않아요, 처음. 간식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루피가 나타났기 때문에, 루피를 봤기 때문에 간식이 생긴다는 개념을 주려면 간식 말고 루피. 좀 더 아저씨가 아니고 옳지. 루피를 바라보고 나서 보자. 이래야 아, 루피 때문에 내가 먹는 거구나 라는 이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간식 말고 루피.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호감을 좀 만들어주는 단계. 보호자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고. 그리고. 좋아요. 자, 이제 눈도 한번 좀 마주쳐볼까요? 잘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늘려볼게요. 더 길어진 눈맞춤. 별이의 반응은 거부 반응 없이 평온합니다. 좋아요. 이런 타입. 옳지. 이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봅니다. 담요 없이 서로를 마주볼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자, 아래 내려놓고 아직 조금 거리를 좀만 더 둬볼게요. 별아, 별이 간식이네. 망설이던 별이가 간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루피가 조금 신경은 쓰이지만 먹죠. 그러니까 별이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이 돼야지 사실은 간식 교육도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별이한테 루피가 있음으로써 좋은 일만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반복되면 루피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뭐 가끔은 루피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별이만 보면 거침없이 직진했던 루피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나 별이한테 무조건 전진해서 막 가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애들과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루피가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것과 방석에 그냥 머무르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네. 이 공간이 좋아야죠. 지금 방석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보상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거실 한켠에선 별이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루피는 별이와 방석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루피? 그럴 땐 간식을 활용해서 스스로 방석을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옳지. 기다려. 하나, 둘. 제가 좀 멀리 이렇게 가볼까요? 하지만 김쌤이 멀어지자 곧바로 돌진하는 루피. 바로 들고
근처에 다시 내려놓을게. 방석이 근처에 오케이. 과연 루피의 선택은? 옳지. 보상을 얻는 방법을 루피가 인지해야 합니다. 자, 기다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옳지. 기다렸잖아요? 네. 잘했으니까, 기다렸으니까 보상 다시 한번 줄게요. 방석 위에서 기다릴 때마다 좋은 기억이 생기다 보면 자연스레 별이에 대한 집착도 줄겠죠? 마지막으로 분리 생활을 하면서 무기력해진 루피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언제든지 루피가 씽씽 달랠 수 있는 캡툴입니다. 오,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첫날부터 이렇게나 잘 뛰다니 에너지 넘치는 루피에게 딱이네요. 이렇게 합사 교육을 좀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오늘 교육 해부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교육을 해보니까 애들이 좀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거 계속해서 해주실 수 있죠?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교육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칠고 일방적인 소통으로 트러블 메이커였던 루피. 기다려. 기다려. 꾸준히 교육하다 보면 루피도 매너남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루피야. 별이랑 반달이랑 항상 행복하렴.